싸이월드 했었어요? 언니 했었어요, 싸이월드? 나 했었어. 와우. 너 했었어? 아니. 와, 대박. 사다 차이. 없었어? 아니, 우리 엄마랑 우리 언니까지 했어요. 와. 그래서 도토리 막 쓰고. 근데 우리 언니가 그때 뭔, 왜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게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내 이름으로 썼었어요. 아. 그 아이디를. 그래서 나는 우리 언니가 뭐 그 뭐야 게시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남 방명록? 아 어, 맞아. 그런 거 남기잖아요. 뭘 내 이름으로 도대체 뭘 남기고 나 다녔을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 사이월드 언제까지 썼지? 진솔 이모라 하시는데 우빈 여러분들도 쌓기 그렇게 그렇게 어리신 분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채팅하는 거. 버디버디 이런 거. 아, 버디버디. 저 그런 건 안 해봤어요, 근데. 근데 네이톤? 네이톤 아세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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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네이톤은 이제 엄마 때문에 알았어요. 1,000평! 와, 맞아요. 1,000평. 너 안 했다며. 알긴 알죠. 그거를 이제 보고 아. 이제 엄마가 거기에 도토리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약간 싸이월드. 그리고 약간 되게 심플하게 꾸미면 좀 겐지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미니룸이 있거든요. 그 최대한 아무것도 없게 해놓고. 참나 우리 완전 어리거든요. 공사라고요? 공사가 몇 살이니? 공사 몇 살이지? 18살. 어리네요. 애기다. 인정하지만 여기서 반절은 반절은 솔직히 지금 댓글에 다 지금 진소라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세이클럽은 뭐죠? 그게 뭐예요? 이건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음? 페북 세대. 저도 페북 세대예요. 아니, 그치면. 아니 오빛들 급식단이거든요 하는데 닉네임은 할미야. 언행 불일치인데요? 진짜 아니 저번부터 굉장히 저 제가 학교 얘기하니까 학교 시절이 기억나니 이러는 거예요. 저를 되게 어르신 취급하는데 저도 대학교까지 다녀본 결과 2년 전이라고요. 2년 전 아니면 3년 전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기준으로 치면 몇 년 전이에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와 6년 됐어 대박. 아, 대학은 와, 좀 다르죠. 대박. 약간 교복 입고. 약간 아침 7시, 6, 7시 등교하고 대박. 이 시절 말하는 거죠, 솔직히 학창 시절은. 그건 그렇지. 대학교 시절은 따로, 따로죠, 따로. 그건 그렇지. 어? 내 친구들도 대학교 다니거든. 학교 다니거든. 제 친구들도 다니거든요. 다 학생이야, 그러면. 나도 학생이야. 다 학생이야. 카카오 스토리 세대. 저도 카카오 스토리 세대예요. 카스. 카스. 요즘 줄여서 말하는 거 모르세요? 필독하잖아요, 그거. 알죠, 알죠. 아, 되게 추억이. 아, 진짜.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저는 22살입니다. 아, 별로 차이 안 나네요.